정말 거지 같아. 히든 미션 성공. 아유, 영어 아이디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드 스타트. 아이, 뭐 삼신기를 상점 주인 뒤졌으면. 물음표에 나와가지고 삼신기 보여주는 거 봐. 개꼽네. 힘이 센 디펙트. 아, 근데 앞에 미션 밀려있는데 시간이. 안녕하세요. 냉정한 병효정. 걷어내기냐 눈알키기냐. 걷어내기 한참 동안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스펠런키식 구매를 원하게 만드는 첨탑 주인. 나갈 상점 주인. 번개고체. 에프티엘 어둠 터보. 여기서 터보 날 줄 알았으면 걷어내기를 썼을 텐데. 번구슬 걸. 자가수리 녹아내린 날. 노가렛 받을 카드가 없는데. 눈알 키기도 먹었고. 아, 전등. 냉기 만드는 카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전기역 학처 사이코패스 같은 놈. 첨탑 드로우가 그렇지. 세머항 미쳤네. 진짜 미쳤네. 냉기 만드는 카드 더 있어야 되고. 다중 재커 최적화. 눈 핥히기. 지가 연습하셨네. 야, 파워가 몇 장인데 증폭이 짝이 없냐? 거지 같은 게임. 육강령의 눈은 가운데 육각형일까 아니면 풀 여섯 개일까? 전류 타격 탐색 편향 전타. 탐 편 전 탐 탐색 맞다죠. 저열 왕관 저열 검은 별 모아이 석상에게 황금 우상 보기. 황금 우상이 없는데요. 뭐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주받은 D. 증폭 이거 과학이네. 어제 졸아버려서 다 못 봤는데 몇 년승 하셨나요? 또 덜 가슴 아프게 하는군요. 냉정함. 호도도도도 호도도도도.
냉정함.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긴 해. 좋은 거긴 한데 지금 드루가 말라 비틀어졌네. 심각한 수준의 드로우 부족입니다. 드로우가 그냥 없어. 그냥 이놈의 타격 수비 좀 그만 쓰고 싶은데. 홀로그램. 흠. 안녕하세요. 홀로그램, 홀로그램. 나중에 홀로그램 플러스 나오지 않을까? 좋은 바 하겠습니다. 후벼파기. 드로우 없는데 자꾸 드로우 필요한 카드만 주네. 야, 뭐 이래.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증폭 절대. 증폭 특. 증폭 못함. 똥분열 싸가지 없는 놈. 저게 희귀 카드냐. 진짜 도플갱어가 차라리 낫겠다. 똥분열이 꼴받게 하잖아. 병탄 융뿔. 아니, 드로우 없는데 꼭 융합을 줘야겠니? 드로우가 없으면 그더내기, 아까 걸렀던 그더내기가 이렇게 정말 참담하구만. 걷어내기를 걷어냈다. 한강 케이블
수용의 포션 다중시전 어둠다시 필요한 것만 넣읍시다. 알고리즘 지금 키우면 많이 클 것 같긴 한데 창방 대비 아니 넣긴 넣어야지. 연기 컷 모기 ASMR 근처에 모기 키우는 사람 있나봐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제가서 저주를 지울까? 근데 어차피 의심이면 별로 제가 방송하면서 잡은 모기만 고검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비로 찬방 뚫으실 수 있는 거죠. 물음표. 모든 것은 첨탑이 알고 있겠죠. 컴드라도 써야 돼? 000 차와 000 명체와 개꿀이긴 한데 지금 어차피 다 있는데 굳이 피 채울 거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피 채울 게 많아서 체력 많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겁나 세네. 메아리? 달팽이 잡으려면 메아리가 좋긴 할 건데 달팽이는 지금 덱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아 근데 지금 병번이라 병알이 가능하네.
경증매 가능. 커피. 병 속의 증폭 메아리. 의심 지우고 가자. 아닌가? 그냥 물음표 쭉 밟으면 물음표에서 알아서 의심 제거할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가다가 칼날 여왕도 한번 만나고. 이응 이응님 감사합니다. 아 또 이거야? 왜? 커피 주스. 와 먹고 싶다. 밥 써. 안 되겠다. 아니. 스킵해야지. 이번 한 번만 봐드립니다. 아 스킵을 했는데 스킵하기 전에 끝났어요. 근데 폰 스킵 평형 네단시펜입니다. 저건 십덕도 아니지 않나? 평형 틀면 증폭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나와야 되는데. 그 모임 그거 역장. 역장 팽이다. 안녕하세요. 수다. 네, 이거 증폭 조각 몸이 센가? 증폭 역학이 센가? 증폭 역학이 더 세겠지. 아 이상한 거 때렸다 바보. 소비. 아 소비는 좋은데 이거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소비가 좋긴 함. 근데 축전기가 붙으면 아 여기서 축전기 붙지. 메아리 냉정함 오한. 이게 안 붙네. 개똥개. 등장 넣자. 팽이 있으니까. 반복 넣을 만한데 소비도 있고. 아 근데 축전기가 제일 필요한데. 아니 똥분열 저거 좀 그만 나오지. 아 이거 뭐스. 아 저거 왜 자꾸 나오냐. 나 나올 때마다 열받네.
아이고, 페이값 어때요? 디스크 잘 나왔다. 창공 필요 없지 않나? 창공 괜히 템포만 늘리시는 거 아닌가? 지금 덱 파워는 이미 충분하고 덱 매끄럽게 돌아가는 데만 저희 축성기 들어있어도 꺼내먹는데 너무 오래 걸림. 원구맨 세상에. 뭐야, 다 줘요. 역장도 진짜 엄청 필요한 카드인데 지금. 근데 축전기의 밸류가 제일 높아. 내가 체력 여유 있으니까 먹을만하죠. 망했죠. 아, 안녕하세요. 미라손바이. 번개의 신 디펙트.
아야. 진짜 차이 크네 지금. 이쯤 되면 똥 분열도 지거든. 아니야, 절대 똥 분열은 아니야. 똥 분열은 일단 아니야. 똥 분열 쓰려면은 저거 있어야 돼. 뇌우. 팽이 터보? 달팽이. 패턴 거지같이 뜨네. 이제 냉기 존버.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미션 지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숨으세요. 벽을 치는 핑핑 힐할 거예요. 힐 손실 났다. 야, 안 돼. 드로가 좀 안 좋았어. 아이, 당선. 이렇게 말릴 건 아니었는데. 에, 못 뺄 수 있나? 드루가 안 좋고 싶다는데.
레디나 쭉 박다가 325. 잘 가고. 아슬아슬한데 어떡하지. 포션 하나 살 돈은 있네. 포션 하나 살 돈이면은 나쁘진 않아. 반복 강화? 냉정함 강화? 파지직 냉 반 증 파워가 워낙 많아가지고 빵 액 밀 파 액 밀 파 액 밀 파 액밀파 액밀파 뭐가 낫지? 뭐가 제일 좋지? 파? 파워 2힐 액 비싼 거 아, 나 팽이었지. 팽이 특 까먹은 뭐 가져와야 되지? 소비? 냉정함? 눈알 퀴기? 냉정함이 제일 낫겠지? 냉 알고리즘 두 번 키우려면 쓰지 말자. 밀집 깎는 거 개꼽네. 안 돼. 이번 턴에 죽는다. 창. 결국 이득을 못 봤어. 손해각. 자가수리 손해. 정말 무의미한 펜촉이다. 뭐 써야 되지? 소비 아니면 냉정함인데. 소비 쓰면 안 되겠지? 다 날라갔어? 일댄 맞아서 전기구체도 챙김.
극한의 이득. 아, 녹섰어야 한다. 아쉽네. 야, 세 번 썼다. 극한의 이득. 됐다. 끝났다. 드디어 치트 쓰고 심장을 잡았다. 김새는구만. 그래도 한 장밖에 안 먹어. 이게 아닌가? 아, 공업 뺐다. 좋아요. 끝. 1승 하기 겁나 힘드네. 아, 물론 이틀 만에 깨긴 했지만 치트를 써도 이틀하니. 근데 다른 캐릭 또 좀 불안불안한데. 요정은 자유해요. 시오지히지오. 시오히지 히오지오. 미니 세상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갈 길이 멀다. 이제 1승입니다. 사이를 마지막에 할까? 아크를 먼저 할까? 아니, 나 와처를 먼저 하자. 와처는 추월 넣어야 되나? 마요 넣어야 되나? 추월이 먼저야? 마요가 먼저야? 추월? 역시 추월인가? 와, 가로시 오늘은 아직 고장나지 않았어요. JBS 듀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장이라니. 저를 부정합니까? 날 부정해? 아무도 날 부정할 수 없어. 난 나야. 추월 이름이 뭐야? 회갈김도 좋긴 한데
필기카드 보상을 없습니다. 일반 유물을 없습니다. 펜촉 좋지. 펜촉도 좋지. 펜이라서 칼보다 강함. 광풍 저지 부복. 광풍도 지금 좋을 것 같긴 한데. 펜촉 스택 빨리 올려줄 수 있으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시작이 좋다 정도지. 켈리도 엄청 좋다. 내 턴 넘기는 빌어먹을 놈들 잡을 때 좀. 관부 어차피 추월 마이월 거면 관부 필요 없지 않나? 이 정도면 킬 몰 치면서 빼도 인정각이지? 그게 어떻게 인정이. 마음의 요새 경지를 바꾸면 방어도를 줍니다. 와 수리검까지. 수리검 미쳤네. 세모왕까지? 미소다. 뭔가 역시 사기 캐릭은 다르다.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다음에 수비 지워야겠다. 와 실바 4평 벌써 무한됐죠? 이제 일막에서 무한 이렇게 잘 완성되는 건 와처밖에 없어. 펜촉이 저기서 빠지네. 이거 포션을 써야 되지 않나? 세장 판도라 휘갈김 뭐 아무거나. 폭포 근데 여기서 버리기 좀 그런데.
야, 와처가 이거밖에 딜이 안 나와. 수비가 너무 많아 지금. 포션 다 빨아야겠는데? 펜톡 서순 상태 이상 개만 이러네. 데우스마키나 다 필요 없죠. 판도라, 이거는 판도라지. 교훈 알파 미스워슨. 얼추 맞춰지는구만. 여기 제거, 여기 제거. 그 지금 엘리트 잡기 좀 덱 상태가 여기까지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일로 가고, 되겠다 싶으면 일로 가고. 지금은 좀 약해. 아직 들쎄. 교훈 맞고 가. 열반. 뭐야 이건. 얘들 왜 자꾸 첫 턴에 극딜하냐. 망함. 격분만 빨리 났으면 한 장만 써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손절. 아니지, 지금 필요 없잖아. 추월 마요 켈리 수리검. 정말 필요가 없군. 판도라가 너무 많이 망했어. 부상 괜찮을 것 같죠? 알파 강화되면 안 되니까 알파부터 지우자. 부상 필요 없을까? 어차피 켈리 있으니까. 켈리 있으면 필요 없겠다. 포션 싸가지고.
앞에 엘리트 잡을 때 안 말리게 하자. 구상 사면 제거할 돈 딸림. 말살 돌려차기 필요 없지. 쓰면 드루 한 장 밀려서 별로일 것 같아요. 휘갈김이 지금 급하긴 해요. 정신수양? 지금 정신수양 필요 없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그러니까 이게 대기 끝까지 압축이 되면 정신수양이 필요 없는데 그 과정까지는 필요한데 사실 휘갈김이 제일 좋고. 휘갈김이 제일 좋은데 휘갈김이 안 나온 상태라서 지금 정신수양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데. 안 돼, 살려줘. 지금 너무 아, 비르님 호스인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양초. 양초 괜찮지 않음? 골칫거리 지우면 응 아니야. 이제 충강? 급소? 급소가 제일. 찰싹. 아, 휘갈김 갖고 싶다.
교훈가가 나오나? 아 근데 교훈 강화 카드도 없... 네 팽이 배달 원 배달 원 아 개도상 잠깐만 말살 이제 안정적인 것 같은데 아 물론 아직 덱빌딩이 끝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안정적이야 피갈김 빨리 급해요 아닌가 명치만 달렸어야 했나? 명존세 마렵네 잠깐만 시원하다 휘갈 김 그래 김 휘갈 나머지가 다 쓰레기라서 저 먹을까? 룬피 먹을까? 룬피 있으면 이제 추월 한 장이어도 되지 조커 이제 뭐 포탈 타도 되겠구만 몸풀기 나이스 분화 필요 없지 단식? 괜히 말리기만 하겠지? 소리지
뭘더 먹어야 되지 지금? 이긴 셈 쳐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거 표창 반포자의 히든 미션 실패 초커먹기. 아 집사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직도 이렇게 말릴 가능성이 있긴 한. 근데 엔가이즈 속살 말리는데 병번? 두피에 자극이 생김. 불에 살켰다. 아우야. 딜이 좀 모자라긴 하겠는데 달팽이 잡을 땐 너무 약한데 지금. 달팽이 잡을 때 몸풀기 먹긴 할 거.. 아니 말살검으로 하면 되겠다. 달팽이 잡을 때는 말살검 있어도 너무 약하네. 표창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펜촉 말살검 돌 석재 달력. 달력도 은근히 든든하구만. 야 얘 왜 또 왔어. 귀찮게. 그래도 얘가 제일 낫다. 제일 안전해. 마사지 또 받으러 오셨네. 결국 지금 위험한 몹이 달팽이 딱 하나인데 달팽이 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달력이. 알약 마요 하나 더 살까? 아니면 급소? 달팽이 대비 마요? 아니면 알약? 알약 사면 딜 확 늘어나서 달팽이 잡을 것 같은데. 달팽이 딱 돼.
급소. 신속까지는 안 먹어도 되겠지. 아 잠깐만 포션. 딴 생각했네. 포션 허접색. 너증저. 잘 가고. 역시 말살검이야. 성능 확실하지. 아, 시끄러. 회갈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50%인데 딱 50%는 아닌가? 가쁜싸. 하하. 오호. 금강도 아쉽네. 아, 시끄러. 물거리, 약화 포션, 분괴, 분괴. 분괴 넣으면 손가락 더럽힘. 손가락 건강은 중대사항이지. 쓰면 안 돌잖아.
이번 턴에 안 돌아서 턴 넘겨야 돼. 이걸 심장 어접한테 한 턴을 더 주다니. 안 돼요. 실수. 예. 리듬 게임이라 박자 틀리면 페널티거든. 아렌 완넘 3576점. 어우야. 접수 봐. 이제 아클. 아클은 타락 추가하는 게 제일 낫겠지. 타락. 아, 뭐 추가하는 게 낫지? 바리? 참호? 타락? 재불? 재불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아, 그리 뭐 하나로 하기가 좀 그러네. 화형뿔? 재불은 결국에 재불 쓰고 나서 쓸 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999 불격. 타락불이 날까 화형불이 날까? 화형이 조금 더 날까? 재물 넣자 그러면. 엘리트 세 마리 충분하겠지? 아이 세상에. 몸풀기 분노 이중타격. 재물 화형 있으니까 조금 쨔는 운영 해야겠지. 불조약. 불조약이면 진짜 엄청 쎘네.
찢어질 수도 있다. 봄탄. 4개. 아, 내 유물 딸기. 아, 불도약 쓰지 말걸. 화형 너무 좋고 악마의 형상. 결국에 템포 올리려면 발화가 나오든가 아니면 몸박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걸 맞네. 광, 혈. 광란 말 없네. 왜 안 먹을라 그래? 어둠의 퐁. 어포 지금 넣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건데. 흘내 일단 잡아가자. 흘폼. 지금 재물이 중요한 거니까. 아, 진짜. 와, 때려놔야겠지? 아, 시원. 역시. 발굴 혈안. 발굴 대물 발굴 혈안. 룬피? 아니, 옆에 게 좀 애매하네. 리스크가 너무 크네. 안전빵. 안전 제일. 길을 어디를 잡지? 엘리트 좀 잡아야 제거할 돈 나올 건데. 불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불도약이랑 강화 필요한 카드를 좀 많이 집었으니까. 길이 여기 불, 여기 불 3개 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 여기 물음표 많고 불 2개 있는 데로 가거나. 얘가 더 낫지 않을까? 카드 지금 끼켜봤자 먹을 게
올 게 좀 있나? 잘 모르겠네. 완타. 완타가 왜 나와? 흘려보내기 한 장이어도 되겠지? 아니 두 장 넣을까? 아니 두 장인 건 좋은데 강화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저게. 지옥불. 지옥불 좋지. 룬피지불. 룬피 영체화의 발굴까지. 이것도 좋지. 근데 체력이 41 떨어지는데. 영체와 강화도 다 눌러줘야 되고. 근데 이거 너무 좋다. 걸을 수가 없지. 빨리 줄래? 대신 몸박을 드리겠습니다. 얘서 어퍼 먹고 나중에 몸박 먹을까? 드롭킥. 상점색. 기사회생? 지금은 불조약만 있으면 되겠지. 영체화 때문에 기사 쓸 일 없을 듯. 상태 이상은 불조약으로 태우고. 이 정도면 진끝 나와도 괜찮겠는데. 아 근데 몸박 없으니까 화형으로 딜 결국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긴데. 사장님 오늘 영업하나요? 수면비 여기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돌리랑 도트가 좋은 사람님 후원 감사합니다.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올해 언덕을 지나네. 칼질 겁나 세네. 어떡함. 역시 지옥불. 지옥 출신이라 그런가. 아니 지워 지워 지워. 으악. 무감각 넣어야 되나? 이거 저거 바리케이드가 떠야 무감각을 넣으려면 바리케이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 와 이거 지금 되게 난감해졌네. 이거 참 실례했습니다. 노래소리에 흥이 올라서 그만. 아 후원 감사합니다. 흥이 많으셨군. 근데 여기서 이벤트 뜬 거 엄청 좋네요. 여기서 돈 챙겨가서 위에서 제거도 볼 수 있을 거고 유물도 두 개나 주고. 어서오세요.
하짐석, 소금, 감시병. 감시병 쓸까? 템포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적이 나와야 되는데, 몸박이 나와야 되는데, 몸박 지금 좀 급해졌다. 좀 많이 급해. 지금 딜할 게 없어. 부스 잡아야 되는데. 옆에 이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엥?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야? 가끔 정신이 나갑니다. 몸풀기? 몸풀기에다가 저 지옥불. 재련의 축구 충격파 보스 인공물 3개라 충격파 소용없죠. 그래도 넣어놓을까? 처방할 거지같은 인공물. 아, 뚱땡이 약화 개꼽네. 전등 신속 포션. 아, 드디어. 마참네. 근데 지금 방어도 뭘로 올리지? 되게 필요한 거 진짜 많다. 모든 게 모자라네. 아, 뭘로 잡지, 보스? 해시계 말했다. 나도 쌀 카드도 없다. 화형 짤들 치다가
지불 몬바 킬각 나오나? 나우도 40 포션 먹음 나오겠네. 잠깐만 딜 계산 다시 해보자. 이거 100딜이지. 이거 40딜. 그러면 140이니까 엥? 어디서 계산 잘못했어? 90대인가? 지불이 9장. 이거 쓰고 그냥 죽인 걸로 치면 안 될까? 다시 하기 귀찮잖아. 먹었다 치고 넘어가자 좀. 계산 잘 못했네. 어차피 저장 후 종료나 저거 하나 똑같이. 파워 워드킬. 아 이거는 재물각이죠. 영체화라서 재물이 페널티가 없어. 아니란. 이거 지금 초커랑 왕관은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방금도 봤지만 대기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트롤 라벨밖에 없겠네요. 약분 괜찮다. 나머지 두 개는 좀 그러네. 아 폼타 약분까지는 오케이고 소돌은 갖다 버려야지. 그리고 지금 아스트로랍에 망했어. 상점 두 개 보고 저 잡고 일반 몹 보면서 카드 파밍 좀 하자. 징끈? 아 뭐 해시계가 찾는다고 나오면 찾겠지만 어차피 잡몹은 지옥불로 싹 다 잡을 수 있고. 흘려보내기. 지금은 발이랑 사모랑 이케 먹어야 되는데 흘보가 엄청 좋은 카드지만 지금 조금. 방어도 포션. 에이. 영체와 서순 민포. 이거 민포 좋다. 징끈 부칼 사신. 아 부칼이라도 들고 갈까? 지금 약분 덱인데. 아 잠깐만. 아 골 때리네 이거.
그까지 몸박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분 가려면은 아, 부칼 넣는 게 맞나? 야, 지금 말릴 가능성 너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넣어야 아니다. 놓지 말자. 저거 얻는다고 뭐가 안 바뀔 것 같다. 경로? 쓸 수는 없겠네. 폼타 몸박 경로. 아니야. 마리사모 나오는 게 제일 꿈 같은 얘긴데. 내 잡을 수 있나? 딜 나오나? 약점 좀 분석합시다. 아니, 약점이 없네. 사혈. 사혈로 1뎀씩 맞아가면서 잡을까? 폼멜 사혈 사흘 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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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시간이. 아이고 아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체력 남는 만큼 돌릴 수 있음. 미쳤어. 미쳤어 이건. 미친 게임. 100년 퍼즐 너무 갖고 싶은데. 미라손 얼눈 무장해제. 무장해제 있으면 심장 전할 때 영체와 한 개 아낄 수 있는데. 일단 상점 가능성을 열어놓읍시다. 어? 구한끼? 됐다. 이러면은 밸류 무한이니까 바리케이드 안 사도 되나? 바리케이드까지 사는 게 낫겠죠?
카드 많아져서 말리는 거 봐. 매돌 정혼돈. 민프보다 정혼돈이 낫겠지. 사실 제일 좋은 건 드롭포션인데. 애기유물 광기 다 넣기 너무 힘들겠다. 영체와 세게 쓰는 동안 광기 밑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네. 뭐야, 왜 다시 나와? 어둠의 포옹 때문이구나. 이러면 50% 랜덤이잖아. 텅스텐 너무 좋아요. 고대? 포션은? 필요 없지. 감시병? 난관? 최대 체력? 난관은 일단 아니지. 아, 사폼 되네. 감시병 넣으면 괜히 말리겠지. 지금 영체와 재물 빨리 뽑아야 되니까. 광기 영체와 사흘폼. 잘도 이런 미친 짓을. 지불 참기 레벨 99. 지옥불 마렵다. 아, 이거 좀 집을 타이밍이 안 나오네. 다 태울 시간 나오지? 안 나오네.
아예 빗발에서 싸우네. 그냥 때리니까 죽네. 괜히 구한끼에 목맸구만. 아, 제발 빨리. 급해 죽겠는데. 구한끼에 목매지 말아야겠다. 제일 중요한 건 불도약이랑 재물 사혈 요거네. 소금 쳐서 잡았어. 소금 795딜이나 해서? 겁나 세네. 재물 강화, 광기 강화, 광기 강화가 제일 낫겠지? 지금 광기가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니라서 빨리 털고 재물이나 썼으면. 이제 지옥불 못 쓰는 덱 된 것 같은데 지불을 털죠. 아, 근데 창방 잡을 때는 지불이 또 좋을 것 같은데. 소돌이 제일 쓸모없지. 이거는 아예 쓸 일이 없다. 이거는 광기 방금 개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아무튼 이김. 한 번 더 갈 걸 그랬나? 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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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봄. 에너지? 혼돈? 에너지? 혼돈? 정혼돈 에너지? 뭐가 낫지? 지금 사혈의 재물에 에너지가 안 모자라지? 정혼돈이 낫겠지? 정우돈 에너지랑 드로우랑 합쳐놓은 카드잖아. 근데 혼돈 썼다가 지옥불 쓰면 뒤짐. 그러면
터짐. 와 위험했다. 한틱차. 텅스텐 개빵일. 정말 열심히 일한다. 영체화로 줄이고 막아놓으니까 영체화가 범인임. 아 이거 불조약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냥 광기 운빨에 맡겨야 돼. 광기로 또 짠. 악. 여기 씨. 아 상관없어. 사율 쓰면 돼. 귀찮잖아 근데. 흘사폼 흘.. 아 서순 흘사폼. 아이 코스트 많은데 씨. 이제 몸박 끝. 너무 이지하고. 아 이게 캐릭이지. 아 이게 캐릭터다. 손도 깔끔. 심장 허접해. 끝. 청동인형 때 좀 위험했는데 그 뒤에도 그래도 잘 나와줬네요. 사일은 뭐로 시작해야 되지?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일은 뭐 들어야 돼? 대단원밖에 없나? 전략가? 전략가도 좀 이상한데. 탄풀뿔 정밀 대단원 신성? 사일은 너무 없다. 네, 뭐가 없다. 대단원 기도? 아니, 대단원 아닌 것 같은데. 내장해체. 고개. 유리칼뿔. 아 어렵네. 사일 왜 이렇게 어렵냐. 두 장이면은 괜전 대단원 넣겠는데. 한 장이면은 대단원 넣었다가 괜전 안 나고 그러면은 능찌뿔. 능처는 3코라서 조금. 연금뿔. 와 관심. 시체폭발이 제일 낫겠다.
있긴 하겠다. 시제 폭발하자. 죽죽죽도 괜찮게 날 것 같고. 10폭? 10폭 미만 잡을 것 같음. 시제 폭발불. 부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불안한데 지금 불안감 99. 불안해. 4만원 빵인데 신경독. 애기 저금통. 막판입니다. 응애 저금통. 능찌. 이 정도면 초반 잘 나왔다. 역시 10폭이야. 최고야. 능찌 하나 더? 아, 이벤트 거지 같이 나오네. 아. 생존자도 빠졌는데. 이게 같이 잡힌 것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은데. 들어오가. 에라이. 야, 이거는 좀. 아, 거제네. 수비다 어디 갔는데. 포션이 민첩 막던가? 아이, 드로우 뭐 있다구요. 와, 이거 이씨. 진짜 드로우 말도 안 되게 나왔다.
잠깐만, 잘못 썼다. 아예 못 잡을 대기 절대 아닌데. 드루가 너무 거짓 지났어. 오리아르콘 전략가 아들에 달린. 야 아드지, 아들 받아줘.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제일 해라. 이게 엘리트지. 어떻게 일반 무비야. 뻥치지마. 열받네. 중독 포션 단투 파멸. 저금통 깨야 되지 않을까? 기념품? 다리 걸기? 신경독 있으니까 다리 걸기 안 해도 되겠지. 태엽장치? 태엽장치 들고 갈만하지 않나? 애기 저금통 죽었어. 안녕하세요. 탈출구 몸풀기 인공물 하면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잘 필요 1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라가블린한테 처맞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아 이거 질 수가 없는데. 라가블린한테 써맞고 나니까 쫄? 아까 라가블린 골 못 봤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질 수가 없지 않나? 독포까지? 독포... 이런 젠장. 독걸 시간을 안 주네.
고마워요 오리아라 군. 악몽 폭주 능지 처참 폭주 시폭 폭주 신경독 폭주 아드레날린 배회하는 엿 룬반구 왕관. 아니 유물 꼬라지 어떡하냐 이거. 왕관 반구가 너무 쓰레기라 엿집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 이거 3코덱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연승 끊어질 각. 능숙한 찌르기가 능숙하질 못해. 안녕하세요. 반사. 이제 버리기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사 넣으면 엄청 말리겠지? 그냥 버리기를 넣지 말까? 아니 근데 버리기 안 넣고는 아 버리기 넣지 말까 지금? 그냥 아 시체 폭발 쓸 수가 없네. 신경독 써야 되네. 호도도도독 호도도도독 호도도도독. 걔도 걔도 바로 나올 것 같았으면 반사 넣어서도 됐겠는데. 괜전 넣자. 이렇게 되면 아까 반사 넣는 게 훨씬 좋았겠는데. 아 팽이 팽이 너무 안 써서 까먹었다. 다 집었으면은 이반사 일약가 일개도네. 다 집었으면 다 집었으면 일단 약간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넣으면 제거를 못하는데. 괜전 집어서 이렇게 됐나? 약가 살만한데 지금 약가를 사면 제거가 안 돼가지고.
판도라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제거 볼래. 지금 강화할 것도 많고. 심각한 수준의 압축 중독입니다. 너 디펙트지. 무력화 서순 같은데. 무력화 서순. 배회하는 연 쓸모없는 거 보소. 서순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맞았다. 망단 앱도 구르기. 병괴전은 정말 좋은데. 이거 강화 하면 죽겠지. 이막 보스가 아니 이막 일반 몹이 워낙 더러워서. 내 재생 포션. 방금 능숙한 지르기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2층 몹 수준 진짜. 이걸 유물을 안 주네. 뒤에 저걸로 막았어. 태엽장치 기념품. 배신. 아, 왜 빡들이야 이거. 이런 미친. 제비고 나발이고 뒤진 것 같습니다만.
고통받으리라. 진짜 고통받음. 터져요. 이번엔 큰 새 들고 왔네. 독바르기. 그냥 답이 없다. 포션 대단 원각. 아니 시폭폭수 대단 임마. 와, 살았다. 허접색. 파도라 떴냐? 아니 이거 코스 눈물 난다. 진짜 카드 개잘 뜨는 거 아니면 망했다. 해빙이 카드 고르세. 망할 시체 폭발은 죄가 없다. 정말 훌륭한 카드야. 아 하다못해 발놀림 유도가스 이런거라도 좀 줘봐. 아니 뭐 답이 없네. 단순히 전략가가 안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카드가 주네 안나오는데. 파란 카드 뭐 무한의 검날 이런거만 나오고. 에 못 잡겠는데 이거?
끝. 아, 카드가 너무 거지같이 나와서 아까 상점에서 이반사 집었으면 어떻게든 됐을란가? 아, 너무 욕심을 안 부렸나? 근데 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션 성공. 아이고, 보리차님님, 6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메스하41님, 감사합니다. 사이렌 시작되기 너무 많아서 한 장으로 좀 힘드네. 사이렌이 확실히 카드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뚱덱을 하더라도 너무 안 나왔다, 뭐가. 진짜 무한의 검날 이딴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답이 없었다.